아, 네, 작가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중에 다른 대륙의 부동산 답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 말고 또 다른 데도 보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일단 그 미국에서 다른 주로 확장하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왜냐면 미국이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100명을 미국 부동산을 사게 해드렸지만 대부분이 수요가 제일 많은 도시에 국한돼 있거든요.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맨하탄이라든지 뭐 보스턴도 한두 분 이렇게밖에 그 주를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들이 관심이 많으신 뭐 LA 쪽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주로 확장하고 동부에서도 좀 더 여러 주로 확장하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을 한번 미국 북미를 좀 스터디를 해봤으니까 유럽의 대장 국가, 대장 도시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영국의 런던을 한번 답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와, 영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계속 이어서 네.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네. 대한 이야기 좀 더 여쭤볼까 하는데 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때도 도움됐던 네. 책들 혹시 있으셨어요?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네, 그럼요. 제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책을 관련해서 뭐 10권 정도 읽어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원래 이제 더 초보 시절에는 이론서들을 실용서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봤던 게 뭐 경공매를 공부할 때는 송사무장님의 시리즈라든지 뭐 최상욱 애널리스트의 그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뭐 빠숑님의 그런 리서치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런 책들도 시리즈로 많이 봤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책보다는 좀 원론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보시는 투자에 대한 그런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전반에서 철학이라든지 그런 원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는 책들을 많이 봐서 뭐 돈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니면 뭐 부의 추월차선 다 거의 베스트셀러들이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요즘은 인문학 책이나 세계사 책이나 그런 심리학 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뭐 부의 인문학,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면 부의 인문학, 물론 주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요즘은 좀 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좀 지금 자산시장이 많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 내면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추천할 도서 한두 개 얘기했는데 네. 와, 엄청 많이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예. 독서를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역시 그 공부에는 독서가 최고라는 거. 네. 네, 작가님, 작가님. 다시 할게요. 네. 웃겼어요. 작가님, 투자에는 현장 임장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당연하죠. 부동산 현장도 안 네. 보고 사면 안 되죠. 네. 임장을 갈 때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나요? 이런 네.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네. 저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이번에 해볼게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많이 글을 포스팅하는데 저는 한국 부동산에서 국내 부동산은 경공매를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경공매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럴 때 답사를 임장을 가지 않고는 절대 산 적이 없어요. 임장을 안 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제가 투자할 매물에 임장을 꼭 갑니다. 그때 제가 보는 거는 당연히 너무 많은 그 부동산 책들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공급도 봐야 되고 수요도 봐야 되고 뭐 입지도 봐야 되고 또 수요를 결정하는 것들 중에서는 뭐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지 학교는 어떤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뭐 걸어갈 수 있는지 또 학군 뭐 학원가는 얼마나 가기 뭐 편한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는 예를 들면 주변에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라든지 살기는 편한지 또 반대로 유해시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꼭 보죠. 그리고 또 너무 봐야 될 게 많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로 좀 국한하자면 정말
그 아파트가 뭐 지어진 연식이라든지 뭐 층간 소음은 없는지 너무 볼 게 사실 수십 가지가 넘어요. 뭐 커뮤니티는 잘 돼 있는지 조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임장을 직접 가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여러 번 방문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임장을 가기 전에 손으로 먼저 임장을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로 가기 전에 손으로 임장을 가는 게 당연히 뭐 전고점은 얼마였는지 최근에 호가는 어떤지 최근에 실거래가는 어떤지 매매와 전세와 월세를 다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호갱노노 같은 앱에 들어가 보면 그 주민들이라든지 그 살고 있는 실거주 만족도나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잖아요. 그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손품을 팔아서 대충의 저의 뭐 KBC 세도 좀 가늠해보고 대충의 저의 탁상 감정을 저도 내려보는 거죠. 적정 가격이 얼마이면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전세가도 같이 이제 보셔가지고 그런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를 한 뒤에 임장을 실제 가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롤플레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을 꼭 들려보거든요. 그런데 한 개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를 들려요. 두세 개를 들리고 전화로도 물어보는데 이걸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만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매수하려는 사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매도하려는 사람,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 뭐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좀 연기가 필요해요. 연기가 필요해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그때그때 부동산 그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정보의 편차가 분명 입장차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세를 놓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집을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간판이 크고 목이 좋고 인테리어가 세련돼 있고 눈에 잘 띄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사장님들도 좀 빠릿빠릿하시고 젊으시고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요. 그 목 좋은 곳에 눈에 잘 띄는 부동산들. 그런데 반면 내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제가 전세를 어떻게 보면 구하러 갈 때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런 허름하고 그 동네 토박이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히스토리를 좀 보면 영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쌀가게 부동산이라고 그 투자자들 사이에선 얘기하는데 허름해도 진짜 토종 찐 토박이 부동산을 좀 찾아가는 편입니다. 네. 작가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답사는 부동산 당연히 답사가 첫째죠. 네. 이 부동산 가격의 이 가격을 결정짓는 너무 많은 요소들 하나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연히 임장이 필수죠. 아까 얘기했듯이 학군이나 교통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임장. 우리 요즘 손품팔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이제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정보 같은 거 검색만 해도 많이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밌는 팁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부동산들도 골라서 가라. 삐까뻔쩍한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지역 허름한 토박이 부동산들한테 얻는 정보는 완전히 또 다른 정보들이에요. 맞아요. 이런 두 가지 정보들 잘 활용해서 이제 투자에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